울진군 죽변면 도서관은 오는 4월 1일 자원활동가 모집을 시작으로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북스타트는 북스타트 코리아가 있고요.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북스타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 사업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좋은 육아 사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 해가 제일 폭발적이었고요. 저희도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호응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지금 한 몇 년 지나니까 약간 메리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동안에도 계속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북스타트 코리아도 계속 하려고 했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동안에 부모님과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사회적인 육아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특별한 것 보담도 진행하는 입장에서 북스타트 여는 날은 원래 군 전체가 행사하는 첫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좀 힘드시지만 그 시간에 같이 나와서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 그 도서관 관계자 선생님들도 다 나가고 있으니까 북스타트 여는 날 같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사업이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지역사회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울진군은 5월부터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울진군의 주소를 둔 1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들로 북스타트 단계, 플러스 단계, 보물상자 단계로 나뉘며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부하게 됩니다. 단 타 도서관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6월에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책놀이 활동과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공동 육아 나눔터 및 3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중증 자립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성우 죽변면 도서관장은 이번 북스타트 사업이 영유아들에게 책과 친해지고 함께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부모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